다음은 실전 모의고사 분석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동으로 인식된 범위는 제목과 작성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B3부터 J15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치에 오셔서 B21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 1번이라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서는 보고서 필터, 성명은 행에다가, 그다음에 출장지는 열에다가, 그다음에 총 출장비의 합계는 값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다음 부서, 성명, 출장지, 그다음에 총 출장비 합계. 문제에서 행과 열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피벗 테이블 안쪽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옵션에 가셔서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 행의 총합계 표시, 열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합니다. 위치는 B21셀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B21셀 선택은 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는데요. 간혹 피벗 테이블 바깥에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도구가 안 나옵니다라고 하시는 사용자가 간혹 있습니다.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클릭하셔야만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가 표시가 되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빈 셀에다가 별표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옵션에 가셔서요.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비어있는 셀, 빈셀 표시에다가 문제 제시된 기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어있는 셀에 별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작업하지는 않고요. 제시된 내용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가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름 정의가 같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름 정의 부분을 확인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13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기본 상여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G11셀을 선택하시고요. 수당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C1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 버튼 누르셔서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기본 상여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우리가 아까 변경셀 13셀을 먼저 C13셀을 선택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변경셀에서 별도로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0.1, 현재 10%니까 0.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15%를 직접 15%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0.15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기본 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5% 또는 0.0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 작성해 놓으셨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어떤 값의 변화를 보고 싶냐면 수당의 합계,
G11셀의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이제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는데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치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씩에서 20점 배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은 두 문항이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이다.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 비어있는 셀을 선택한다. 다음 위쪽에 개발 도구나 또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한다. 매크로 이름을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기록하실 때 마우스를 클릭하셔야 되겠죠. 어디다가 계산해서 표시할 건지 이 4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수강생 곱하기 수강료 선택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 금액이 입력된 이 4셀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액 계산을 다 하셨다면 준비 옆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이제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 육각형 선택합니다. 그 다음 G3부터 G3, 4, 5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금액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요. 금액 계산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서식은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예, 그 다음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G7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7, 8, 9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가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은 3차원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에 원형에 가셔서요. 3차원 원형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차트 제목은 현재 2월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월 뒤에 매출 앞에다 클릭하셔서요. 우수, 기업, 시장, 점유, 구성이라고 수정합니다.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은 굴림체.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6으로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범례는 표시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각 데이터의 계열의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원형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레이아웃에 가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고요. 바깥쪽 끝에 표시할 건데 그냥 바깥쪽 끝에 표시하시면 숫자 값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선택하셔서요.
값이 아니라 항목 이름과 문제에서 제시된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선택하시고 바깥쪽 끝에 선택이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닫기 누릅니다.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은 굴림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데이터 계열은 첫째 조각의 각도를 45도 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차트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계열 옵션 첫 번째, 첫째 조각의 각을 문제에서 45라고 되어 있죠. 45라고 입력하시고요. 닫기 누릅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계열을 원형 차트에서 분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안에 대한 계열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밖으로 드래그 하시면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의 작업,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문제 읽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